가다 볼게요. 사랑합니다, 전현님. 예, 사랑합니다. 예, 아이, 사랑합니다. 아, 미국에서 전화 오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자, 전현님 오늘 어떤 조목인가요? HD 현대 건설 기계. 네, 알겠습니다. 아, 요거 참 발음도 어려운 종목인데. 맞아요. 매수가는 혹시... 네? 매수가는 67,000원에 예? 비중 10%입니다. 알겠습니다. 67,000원에 10%. 아, 이게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실적 나오고 나서 좀 크게 떨어지고 최근 분위기가 조금 굳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HD 현대 건설 기계 손실이 좀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이종복 전문가님한테 한번 고견을 듣고 싶어갖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건설기계 사실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말이죠. 맞아요. 요즘에 단기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잘 갔어요. 7월 달까지만 해도 9만 원대까지 갔고 이번 매수가가 6만 7천 원이면 적절하게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장이 급락했고 실적마저 안 좋게 나오면서 추가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결국은 다시 장이 만들어지고 올라갈 때 딱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분위기적으로. 근데 이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좀 조금 걸리긴 걸리는데 이 건설기계 이 주식은 일단은 우크라이나 쪽 정전 기사나 이런 게 나올 때는 그냥 명분 받아서 한 방에 2차 전지 엊그저께 올라간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내가 지금 딱 여기 봤을 때 어떤 걸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매출액은 그렇게 엄청 크게 감소하지 않았거든요.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 영업이익 쪽.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이나 여기 보면 법인세 비용 차감해서 세전, 세후 사업 뭐 해갖고 요게 감소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순이익이 뚝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우리가 실적을 분석해 낼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저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나서 해갖고 한 저 계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혹시 시청자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뭐 제약주나 이런 거 뭐 누가 좋다 그러면 막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식을 하나를 딱 사면 그걸 길게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전문가님 그 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갖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했던 것이 이제 이래 됐어요. 2차 전지하고 뭐 이런 거 뭐 있고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제가 내 의견 정확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주식은 내가 봤을 때 손절매하거나 손해볼 수 있는 주식이 아니고 나는 지금 가격에서 흐르면 지금 가격도 괜찮고요. 다만 다음 주 화요일쯤 정도에 그리고 주가가 지금처럼 좀 약할 때 당연히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 연말로 가면서 6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팔면 수익 나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 내가 여기 시청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님 나는 그냥 추가 매수 안 하고 반등 기다렸다가 매도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나쁘지 않다. 대신 2차 전지 사라. 이 주식 추가 매수하려고 했던 돈은 반도체나 요런 말씀드리고 연말까지 갖고 가시다 보면 6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쯤에서 파신다면 큰 손해는 안 난다. 의견 드렸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연말까지 좀 끌고 가 보시면 손실이 좀 회복이 될 것 같네요. 참고 되신 거죠? 예,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